얘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쉽게 말하면 감사해야 할 성도가, 감사해야 될 성도가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평, 원망. 무할 성도가, 감사해야 할 성도가 불평, 원망을 늘어놓고 있다 이거예요.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또 믿음을 가져야 될 성도가 자꾸만 의심을 하여. 의심. 믿어라.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하고 자꾸 뭐라고? 의심을 해요. 의심. 의심을 합니다. 충성봉사해야 될 성도가, 충성봉사해야 될 성도가 방관자가 돼서, 방관자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방관자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 예, 요리조리 피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충성할 자리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걸. 예? 예? 뭐? 뺀질이. 이 뺀질이 같은 성도가 많아요. 뺀질이. 뺀질이. 예. 우리 집에 참 많아요. 화목해야 될 성도가 맨날 다툼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갈등. 갈등과 다툼 속에 살아가요. 우리 참,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 너무나 많지요. 구제해야 될 성도가 인색 떠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구제할 성도가 뭐라고? 인색해, 인색해, 인색해. 인색합니다. 아주 인색해. 구제할 성도가 인색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 하나님.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될 성도가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낙심, 절망.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 안 많아? 많지요. 따라 합시다. 감사해야 될 성도가, 불평 원망하고, 믿음 가져야 될 성도가, 의심을 갖고, 충성 봉사해야 될 성도가, 방관자가 되고,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화목해야 될 성도가 갈등과
아픔 속에 살고 구제에 힘써야 될 성도가 아주 인색하게 살고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을 가져야 될 성도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쉽게 말하면 1번, 2번인데 옆 사람이 물어봐. 그대는 1번이요, 2번이요. 물어봐. 시작. 옆 사람에게 시작.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수시로 왔다 갔다 안 되네. 이것도 3번이요.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고? 3번. 3번이요. 우리 아산에 온 남윤정이는 몇 번이요? 교회 다니. 예? 지금은 몇 번? 2번. 2번. 지금은 2번? 언제 1번 됐었어? 노력은 했었어요. 노력해도 안 돼서 2번이요? 그렇구나. 2번.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뭐라고? 어린아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아가래, 아가. 아가 신앙. 주님은 분명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준다고 했는데 예. 왜 아가가 될까요? 아가. 뭐가 됐다고? 아가. 아가요.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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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가. 그러면 성경에는 이 아가를 버리고 날마다 뭐요? 성숙하라 이거예요. 아멘. 올해 새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자리를 털어버리고 아멘. 성숙한 자리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아가는 어린아이는 성숙해야 될 사람이 성숙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하고 신앙사라면 답답하지요. 목회도 기쁨이 없어요. 야가, 아가. 참 답답해요. 이런 아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젖을 먹고 사는 자예요. 뭘 먹고 산다고? 젖. 젖이 소화가 잘 되죠? 젖이나 먹어라. 젖. 젖을 먹는다. 젖을 먹어. 어린 아이들은 딱딱한 것을 못 먹어. 먹으면? 체요. 목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아가 신앙들은 설교도 부드러운 설교만 해야 돼.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해야 돼.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딱딱한 설교하면 시험 들어요. 목에 걸려요. 여기서는 아멘했는데 집에 가서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고 체했어.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철학기도 안 나간다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어린아이요. 아가신앙. 또 이 어린아이는 사람을 잘 따라 살아. 뭐라고? 사람을 따라다녀. 오늘 본문에도 사람을. 진리를 따라야지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 그래서 교회 보면 꼭 시험 걸리는 사람이 누구 딱 하고 지들끼리 모여갖고 그 사람 따라가잖아. 그 사람 나가면 이 사람도 덩달아 따라다녀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지금까지 신앙사라면서 누가 목자였냐. 대구절 당신은 누가 목자였느냐. 이걸 물어요. 넌 누가 목자였냐. 그 사람이 내 목자냐?
왜 그걸 따라다녀? 응?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누구를 따라다닌다고? 사람을 잘 따라다녀.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져. 뭐라고?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져. 간사한 유혹. 그래서 간사한 유혹. 그래서 간사한 유혹. 예.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어떤 분이, 예. 내가 딱 보니까 그 사람 귀가 얇아. 그래서 왜 그렇게 너미 말을 잘 들어서 그렇게, 예? 사기만 하냐고. 그랬더니, 아유, 안 따라갈,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꼭 그 사람, 그런 사람들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동조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알아요? 네, 네. 많은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땅을 사서 이렇게 교회도 짓고 또 저기 유치부실도 짓고 이렇게 남전지실도 짓고 이렇게 지으려면 성도들이 희생을 많이 해야지요. 돈 내야 건물도 짓고 땅도 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헌신해야. 그런데 여러분은 별 헌신도 없이 하나님이 축복 줘서 이렇게 김경래 목사님을 만나서 어쨌든 지금 편하게 넓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지금 건축도 종교 시설로 다 돼 있고 그리고 그런데 내가 이걸 팔아서 띵겨 먹을 수 있어 없어? 나도 천국이 보이거든. 있어 없어? 절대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몰라? 알아? 그러면 아 이렇게 이런 자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신앙설 해야 돼? 아니면 김경래 목사님 왕국이라고 생각해야 돼? 예? 아, 얘기를 해봐. 장로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준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돈 내서 하늘에서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큰 유출 없이 이렇게 신앙서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만 청해도 감사하잖아. 아멘. 김경래 목사의 왕국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응? 어떻게 유관식 집사 어떻게 생각해? 아닙니다. 난 이런 사람 생생하면 참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봐요. 아멘. 어? 그러잖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간사죠.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진리로 딱 받아들이고 분별할 줄 알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이건 아니거든? 딸아야 아니거든? 아니거든? 딱 끊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꼭 딸.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어디를 간다고? 신천지.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요? 신천지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 가서 거 가서 막 이 그냥 아유 왜 그러는지 몰라.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꾸만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주대를 딱 세워갖고 주관을 딱 세워갖고 아니거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선과 악을 분별 못하니까 쉽게 말 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하니까 선과 악을 예, 우리 은정이 아빠 여기 은정이 옆으로 가세요. 그리고 옆으로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선악
분별. 무언가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잡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책이라 그래서 다 좋은 책이 있는 게 아니오. 양서가 있고 나쁜 응? 아주 나쁜 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나쁘지. 그걸 다 여러분이 책이라 그래서 다 좋은 거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딱 어른 되면 내가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걸 알고 나쁜 일은 딱 버리고 좋은 일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 아기는 그걸 몰라. 아기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쉽게 말하면 사탕이나 뭐 이렇게 사주면 그거 따라가서 이 매매 아이들 그 뭐야 유기당하잖아. 응? 이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 아가요 아가 아가. 응? 이 신앙생활에 아가가 되면 안 돼. 선악을 분별하는데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아멘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냐 과제 같은 거 이렇게 주고 쉽게 말하면 좀 있다가 좀 이렇게 혼내키면 금방 막 삐지고 말도 안 꺼내. 할아버지 미워! 아니 과제 주고 저기 했는데 지네들끼리 이렇게 말다툼해서 그러면 안 돼. 너 막내 너 언니한테 그러면 돼? 그러면 할아버지 안 놀아 미워. 뭐가 심하다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금방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원더풀입니다 목사님 브라보 그랬다가 조금 지나면 아유 감정의 기복 감정의 기복. 자 여러분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 돼. 아멘. 응?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장성한 신앙. 이 장성한 신앙을 가지면 쉽게 말하면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험이 닥쳐도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지. 아멘. 이 감정에 따라서 아이고 하나님 나 버렸네. 아이고 끝났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암 걸린 사람들이 바로 두 사람인 거예요. 수원서. 그런데 그 사람들 암 걸려서 말기 환자라는데도 얼마나 매달려. 넣고서나 지금 암을 넣고 지금 8년 살고 하나는 12년 살고 있잖아요. 그 뚱뚱이 그 그래서 방사선 치료해갖고 이게 머리가 빠졌잖아. 그래서 어제 내가 돼지 그랬잖아. 봤지? 남정이? 하나님을 장성한 신앙은 쉽게 말하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 환경의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 있어라. 아멘.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막 자, 여러분, 바람이 불면 잘 흔들리는 걸 뭐라 그래요? 갈대, 어떤 사람이, 갈대의 순종, 그거 잘못된 거요. 신앙은 갈대가 되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게 뭐라 그래요? 바위가 돼, 바위. 바위. 응? 예. 자, 봐요. 바람이 막 불면 조그만 나무는 이렇게 요동이 많이 하죠. 막 요동. 그러나 나무가 굵으면 바람 불으면 위는 좀 흔들려도 여기는 어떻게 끼도 없죠? 그냥 끼도 없습니다. 위는 뭐요 이거? 근데 조그만 나무들은 그냥 요동하잖아. 여러분 이 새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신앙을 견고하게 가질 때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라. 크게 시작.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라. 또 한번 시작.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라. 아멘.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 돼요. 예. 내가 이렇게 하면 김진원 우리 성도님이 나와서 이거 지우는 거예요. 예. 아유 고마워요. 아직 안 했어요. 내가 안 했어. 해럴 때, 나 해럴 때 나오세요. 자, 그러면 찬양 하나 해요. 찬양 159. 159.
이롭고. 예. 이롭고.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보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자, 성숙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성숙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짜마루야. 짜마루. 따라야. 짜마루. 자, 옆 사람에게 쳐다보고 짜마루. 시작. 짜마루. 짜마루. 이 짜마루라고 하는 말은 점점 자라간다 이 말이요. 점점 자라간다. 점점 자라가는 거. 자라. 자라간다. 점점 자라가야 돼. 아멘. 여러분 모든 생물은 생명이 있다면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도 점점 자라가서 작년보다 올해가 달라야 되고 네. 올해보다 내년이 달라져야 되고 네. 점점 자라가야 돼. 아멘. 또 성숙이라는 이 짜마루라는 말은 인정을 받는다 뜻이죠. 뭘 받는다? 인정을 받아. 인정. 여러분 인정 받는다. 누구의 인정 받아? 하나님께 인정 받았지.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인정 받아야 돼. 아유. 집사님은 아무리 봐도 주님 만나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 부인을 보면서 남편이 아유 윤정이 그대를 보면 아무리 봐도 꼭 예수님 모습 보여. 이렇게 인정받아야지. 너는 응? 그 누가 그랬던가 이번에 강사님이 그러대. 예, 그렇게 얘기해요. 왔던 강사님이 집에서는 훌륭한 교회에서는 훌륭한 성도인데 집에만 오면 마귀 새끼가 돼갖고 그냥 그러면 안 되지요.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 어? 예. 인정 받아야 합니다. 인정 받는다. 또 짜마루라고 하는 이 말은 온전해진다는 뜻이. 온전해진다. 뭐라고요? 온전해진다. 또 짜마루라는 뜻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성품을. 누구 성품? 주님의
닮아가야지. 닮아간다. 여러분, 이 동물도 그 집의 주인이 어떠냐에 따라 동물도 성품이 닮아가요. 주인이 막 딱딱거리고 막 신경질 나려면요, 개도 되게 싸나워. 어, 진짜라니까.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주인이 온유하고 부드러우면 여기 있는 개나 고양이도 조용합니다. 아, 진짜 닮는 데니까요. 네? 닮아, 진짜 닮는 데니까. 부부간에도 오래 살면 부부간에도 닮어. 어, 닮아. 내가 쉽게 말하면 이 그 목회 생활 처음 초년병 때는 막 부인이 와서 막 얘기하잖아. 자기 남편 막 나쁜 놈 막 이럴 수가 있어요. 막 그럼 내가 들어도 나빠. 그럼 아,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런 놈이 그 더러운 놈이네. 막 그러잖아요. 틀림없이 그 성도 잃어버려. 같이 닮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때는 요구도 뭐 이렇게 막 속해잖아. 집에 가만 생기고 그럴 수 있나? 우리 남편이 욕했지. 이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지금은요. 누가 와서 막 남편 욕했잖아 하면 감사. 닮으니까 살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닮아야 하잖아요. 아멘. 자, 여러분. 성숙이란 말은 점점 자라간다. 점점. 또 뭐예요? 인정받는다. 온전해진다. 부족함이 없이 온전해진다. 또 뭐라고요? 누구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래서 어디가 떠나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은 사망이 이르는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에 쉽게 말하면 우리 학장, 초대 학장이었던 이명직 박사님이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조금 지각해서, 그래서 지각해서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유, 내가 쓰레기 차 타고 왔고 내 몸에서 냄새나서 그거 털어버리려고 오느라고 내가 늦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아니 왜 학장님이 왜 쓰레기 차를 타고 와야 되냐 이 말이요. 근데 가만히 얘기하는 소리 들으니까 그 차 안에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이 못된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쓰레기 묻었다 이거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생명이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학생들이 저기 이렇게 그 옥상에서 이렇게 지는데 학장님 나오니까 옥상에서 냅다 똥을, 똥바지를 쩐졌어. 이렇게 똥바지를. 똥바지를 쩐졌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막 화내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하늘에서 웬 우박이래? 이게 얼마나 주님을 닮은 거냐고. 어? 잘 못 들어듣겠어요? 이게 성숙이요, 성숙. 응?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이렇게, 예? 그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저기 소변을 보는데 그 화장실 그 이렇게 용변 보는 데서 딱딱딱딱 이렇게 그 그래. 그러니까 아, 쥐가 들어왔구나. 쥐가. 그래갖고 예, 살짝 가갖고 빗자루 갖고 가서 이제 쥐를 잡으려고 문을 탁 열고 이제 탁 잡으려고 하니까 그 학장님 앉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용변을 보면 그 조종을 잘해서 딱 나는데 옆에서 해갖고 이게 부둔 거 이걸 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거 똥을 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떼고 있더래.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에? 학장이 그걸 떼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그 화장실 문 앞에다가 거기다 하면 정조준하시오. 이거 참 아유.
교회 다니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성숙이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럽니다. 나는 본태생이 그래요. 뭐라고? 본태. 나는 원래 그래요. 이게 안 바꿔지네요. 예. 그 네가 안 바꿔지면 누가 바꿔? 그잖아. 내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나 자신을 예? 절제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럼 누가 바꿔? 응?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응? 성화. 뭐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점진적 성화. 점점 점점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점점 점점 달라진다. 아, 내가 저번에 그 저 전사 때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 저도요. 조금만 기다려 주면 저도요. 주님 성품 닮을 겁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 초신자가 오면 첫 번부터 막 다 잘하니 아니요 기다려야 돼. 아멘. 기다려야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성숙하자. 성숙하자. 세 번 시작. 성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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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왔군요. 왔어. 예. 성숙해야 돼. 예. 그러면 성숙해야 될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럴 거예요? 왜 그렇지요? 첫째, 허약해서 그래요. 허약. 뭐라고? 허약하면 성숙 못해. 그래서 허약한 사람을 자꾸 보약을 먹이고 엄마가 이? 자꾸 어린아이에게 영양 그 요즘 나는 어렸을 때 원기소 많이 먹었어요. 원기소. 요즘은 원기소 있나? 없어져서? 그거 되게 그거 누리끼리 한 거 그거 다섯 개 먹으면 되게 구수름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사다 준 거 이틀 만에 다 먹었다가 뒤지고 나네. 원기소. 옛날에 원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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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허약하니까 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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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약하다. 허약. 허약하다 이 말은 뭐예요? 어? 믿음이 약하다 이거예요. 약하다. 믿음이 약해. 믿음이 약하니까 병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는 내가 쉽게 말하면 면역성이 있을 때 감기가 와도 감기 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왜 그 독감 이제 독감 독감도 자기 몸이 허약하면 독감 주사 맞아서 소용없어요. 옵니다. 요즘 독감도 A가 있고 B가 있잖아. B는 굉장히 심한 거고 A는 약한 거예요. 우리 저기 우리 그 마약 권사님 얘기했구나. A, B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면역성 건강이야. 감기도 왜 아멘 하는데? 내 면역성이 있어야 어떤 병도 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하니까 누가 뭐라 가면 거기에 빠져 넘어가고 또 이렇게 트림쇼 뭐라 가면 거기에 빠져 넘어가고 자꾸만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숙하려면 뭐 하냐면 건강해야 돼. 허약하면 안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아멘. 또 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왜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느냐 하면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장애자가 뭐예요? 장애자가 뭐예요? 몸이 불편한 게 장애자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장애자라는 그 단어가 안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병신 그러잖아. 지금 그 얘기에 따르면요 걸려요. 법에 병신, 다리 병신, 팔 병신, 눈 병신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시력 장애인 이렇게 장애인자 붙여야 돼. 자, 우리가 뭐냐면 장애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은 들었는데 나가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행함이 없어. 그게 장애인이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나가서 그대로 행동에 옮겨야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말라 들었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고 말씀 들었으면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걸 안는 거예요. 그걸 장애인이지 뭐요. 쉽게 말하면 이쪽 다리는 괜찮고 이쪽 짧아. 이렇게 왔다. 말씀은 들었는데 행함이 없어. 이게 찐따지 찐따. 이게 뭐야? 장애인 아니야? 그러니까 성숙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영양실조라는 게 있었어요. 영양실조. 요즘도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 있나요? 아, 있구나. 네, 텔레비전에서 봤어. 영양실조. 예. 여자들이 주로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고. 왜? 다이어트 하다가. 난 여자분들 그런 여자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는 마음껏 먹고 그냥 퍼져라, 할렐루야. 얘네 쉬지 않고 내가 있는데 뭐 때문에 신경 쓰냐. 그래서 내 몸무게보다 드디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양실조. 영양실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아. 말씀을 봐, 기도를 해, 아니면 찬양 속에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믿음의 영양실조 걸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게 은혜를 쌓아두면 괜찮은데 은혜 예배 시간에 오기만 하면 자주 빠져. 오기만 하면 졸어. 성경을 봐. 성경 안 보고 맨날 텔레비전 보고 앉아갖고 재밌다 웃긴 하고 찬양 불러야 될 사람이 엉뚱하게 유행가나 부르고 이게 영양실조지 뭐예요. 그래서 성장 않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허약하다. 허약하다. 장애자다. 장애자다. 영양실조 걸렸다. 걸렸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올해 여러분은 신앙에 성숙한 자가 꼭 돼야 합니다. 자, 옆 사람끼리 인사합시다. 성숙한 자가 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진원 씨, 스님 밖에 감사하지?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오늘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하면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매일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성숙한 자. 성숙한 자. 성숙한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부자가 되기보다 먼저 주님 안에 성숙한 자 되기를 먼저 그걸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요. 교회는 성도들이 부자가 변호사가 판사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해도 믿음으로 성숙한 자들이 모일 때 참 교회요 칭찬받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숙한 자가 되려면 첫째,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숙한 자가 되려면 첫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스도의 초보, 초보, 초보 신앙을 버려야 돼. 초보, 초보를 버려라 이거예요. 버려라. 첫날 초보를 버려라. 히브리서 6장 1절이죠. 초보를 버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 아가 신앙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언제까지 아가가 될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유치하게 신앙설 할 거예요? 응? 세례받았으면 세례받은 자답게 성숙해야 되고 또 던찰되면 또 집사되면 집사답게 성숙해야지. 아멘. 어째서 그렇게 안 버리는 거예요? 초보 신앙을. 응? 아가 신앙을 버려야 돼. 아가 신앙을. 아멘. 응?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응? 응. 유치하게 놀지 말라 이거. 유치하게 놀지 마라. 애들처럼 유치하게 놀지 말라 이거예요. 좀 주님 앞에 감동을 주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초보 신앙, 초보. 참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오래 해도 아크 맨날 어린아이요. 맨날 아가요. 아가 되면 안 되죠. 아가 신앙을 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네. 2절 봐요. 2절. 자, 다 같이 시작. 누구만 바라봐라. 성숙한 자가 되려면 환경 보지 말고. 예. 네. 예수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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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바라보라. 바라, 바라보라. 왜 환경을 바라보세요? 왜 사람을 바라보세요? 응? 뭐, 여러분, 왜 자꾸 환경 보세요?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진짜라니까요? 대한 전 세계적으로 김경래는 김경래 오직 하나예요.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예? 예? 이거, 요거, 요것도, 요것도, 요것만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사람들은 그냥 이렇고 저렇고 그냥 잣대 올려놓고 내려놨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거 이래. 주님만 바라.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의인 없나니 아무도 없어.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 시험에 안 돼. 아멘. 오직 주님만. 아멘. 응? 대부분 봉사 충성에도 주님 바라보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응? 응. 제가 수원서 목회할 때 이 꽃꽂이를 한 5년 동안 했던 그 자매님이 있어. 아, 이 자매님이 있는데 어느 날 교회도 안 나오네. 계속 가서 아니 왜 교회 안 나오니까 목사님 나 이제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뭐냐고.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붕붕 마음이 떠갖고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내가요 이제 정신 차려갖고 나 이제 교회도 안 댕기고 헌신도 않겠습니다. 그건 잘못 정신 차린 거라고. 그게 쉽게 말하면 자 옛사람 따라해. 옛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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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사람에서 우리는 무슨 사람? 새사람을 있지요. 새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의 정신을 가지고 옛날에 뭘 가지고 옛날에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주님 앞에 오니까 쉽게 말하면 새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새 정신이 정신 차렸다면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여러분 정신 차리면 안 돼. 성령에 취해서 하세요. 아멘. 네.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응? 그죠? 주님만 바라보면요, 시험 걸 것도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성도들 보는 앞에서 절대 화장실을 안 간대요. 왜 그러냐. 이 목사님이 화장실을 급해서 갔다 나오는데 집사님이 그걸 보더니, 목사님도 화장실 댕겨요? 그러더래. 어머, 목사님도 화장실 댕기네. 예? 아니 사람이 화장실 안 가면 죽어요. 먹고 배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지? 아멘. 그 뒤로부터는요 성들 앞에는 안 갔대. 목사도 살다 보면 감 걸릴 수 있고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성들은 목사님도 아파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어? 아이고. 초보를 버려라. 예수님만 바라보자. 또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돼.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대꽃에 같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미움을 끓여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잖아, 그 미움 먹어도. 그렇게 보니까 잣 하나가 방바닥에 굴려댕겨. 그래서 집사람 모르게 살짝 먹었네. 이게 목에 걸려갖고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그 잣 하나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금식 끝나고 보호식할 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응? 진짜예요. 응? 여러분 아기 때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장성한 성도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좀 약간 이렇게 깨닫는 설교하고 어떤 애 마음에 안 들고 치는 설교 했다고 그래.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깨달아야지. 주여 알밤도 까야 나오지. 주여 그냥 나옵니까? 알밤이 뭐에 나온다고? 까야 알밤 나오지. 주여 까주시기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한두 번이냐 이게. 주여. 이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서 그래. 여러분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멘 아멘 이러면 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부흥이 가면 그래요. 목사님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훈련이 잘 돼서 목사님 마음껏 어떤 설교를 해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다 소화할 수 있으니 부담감 느끼지 말고 마음껏 하세요. 이런 교회가 있어.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 저번 부흥했다 우리 교회 크게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좀 잘해주세요. 그때부터는 붕이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막 붕이 하면서도 뭐 눈치가 보여. 웃지 않으면 막 아주 뭐 잘못됐네 내가 막 이런 부당한 느낌이에요.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나오는 캐릭터만 선포요. 그냥 하나님의 선포요. 그럼 어떤 말씀인지 몰라. 선포하면 그대로 받고 아멘 아멘 받고 그것이 내게 소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왜 그 이제 편식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렇게 좋은 것만 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지 않아. 나처럼 잡식성이 돼야 돼. 짜장이면 짜장, 우동이면 우동, 짬뽕이면 짬뽕. 그냥 뭐 주는 대로 안 줘서 못 먹지. 이런 사람이 이렇게 튼튼한 거예요.
설교도 무슨 말씀해도 여러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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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골로서만 해요. 골로서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노멘? 요쪽은 아멘? 노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째 아멘 하는데요. 단단한 식물. 무슨 설교를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이게 좋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네. 어제도, 어젠가, 그저께구나. 그저께 수요일 날 우리 강사님이 예, 눈이라도 빼서 목사님 주라고 막 그럴 때 내가 여러분 참 고마워요. 그래도 그냥 준다고 그래서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눈 뺄 필요 없어요. 왜 뺄 거냐? 나 눈 건강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멘했지. 만약에 내가 눈이 시력 없어. 그렇게 있어갖고 눈 빼려서 여러분이 몇 명이나 아멘했을까 모르겠네. 예? 그러나 어쨌든, 아멘, 아멘. 예? 그 갈라디아서 그 말씀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 그 사도 바울을 첫 번에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고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충성하다가 이들이 변질돼서 유대인들의 미혹받았고 변질돼서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너희들의 옛날에 나를 예수님처럼 영접했고 눈이라도 뺏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건만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응? 응. 여러분 변질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부흥 강사 앞으로도 이렇게 오면은 목사님들 이 사람들은 뭐 충성하는 얘기 기본으로 나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빼달라고 안 할 테니까 예를 들어 빼라고 그냥 아멘 한 번만 해서 그냥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단단한 음식. 그 우리 그 전에 그 전도 세미나 우리 그 할 때 이렇게 부산서도 오고 김문호 목사도 오고 그랬을 때 왔을 때 그 저 전도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설교 들었다 나는 잊어버렸어 무슨 설교했는지. 그런데 그때 뭐 그 첫 번 설교했던 그 목사님 설교에 누가 시험 받았고 두 사람 나오다가 안 나오잖아요. 왜 또 해필은 또 그때 왔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서 그래.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숙한 자가 되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네. 뭐 인도? 성령님의 인도. 여러분 내 주관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 마세요. 사업을 해도 여러분 사업을 해도 뭐라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사업하세요. 아, 우리 김선혜 집사라고 이렇게 서울서부터 늘 이렇게 저를 좋아하고 인도를 받아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인도받아서 참, 집에서 아다는 변호사, 지금 저기, 변호사로 지금 현재 그 노스쿨에 공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의사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에 왔어. 왔는데, 예, 쉽게 말하면, 예, 그 얘가 그 논문 그 쓴 걸 그 학술 발표회를 미국에서 몇 명 뽑는데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라. 근데 얘는 쉽게 말하면 너무 공부 열심히 하고 신경 써갖고 비행기만 타면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타고 왔잖아. 그동안 댕겼잖아. 근데 갑자기 몸이 허약하니까 이 비행기에 타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얘기했대네. 예, 그 저기 아시안한테 우리 딸이 비행기만 타면 어지러워서 이렇게 숨이 가쁠 때 그때는 예, 가서 이렇게 예, 인공 호흡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요. 요거 못합니다. 병원 의사 속여서 써오세요. 그 의사가 또 속여서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이 딱 보고 그거 보더니 안 됩니다. 못해옵니다. 우리. 그래 받고 맞았네. 그냥 아니 그걸 왜 가서 얘기했냐고 비행기 타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냐고 그걸 뭐 때문에 아 뭐 그럴 줄 알았나요 그거
해보든 일을 할 때 기도로 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해야지. 이 시집도 아무렇게 가는 거 아니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짝꿍이 내 겁니까 아닙니까? 주여 주여 아버지 시집가도 좋아요. 안 좋아요?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이래야지. 이러면 마음이 든다고 이래갖고 이러면 에? 그래갖고 이따가 아이고 참 누구대 누가 아이고 참 예. 야 그렇게 하면 아니요. 사업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업이 아버지 내가 만든 사업이니까 주여 이거 아버지 주여 영광 돌려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면 해라 아버지 주여 해요 아버지 해요 해요 아버지 그 해라 아버지 또 한번 해요 아버지 해라 오케이 말이 이래서 하면은 왜 그 사업이 어렵겠냐고. 응? 그잖아. 나는 사람들 이렇게 새겨놓고 기도하고 새겨.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아버지, 저 친해야 됩니까? 아니까 손해볼 자입니까? 아니까 아니다. 그 사람 네 밥만 뺏어 먹을 자다. 주여,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너 그 사람에게 만날 때 밥 먹지 마라. 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꼭 나에게 밥 사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저는 한 번도 안 사고. 그래서 꼭 만나자면 2시에 만나죠. 밥 먹고 나. 성령의 인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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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숙한 신앙 되려면 네 가지. 자, 성숙한 자가 되려면 첫째, 시작. 초보를 버리라. 초보 신앙을 버리라. 둘째. 예수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세요. 셋째. 무슨 설교에도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그 다음.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인도를 받아라.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 돼서 주님의 칭찬받고. 아멘. 인정받고. 아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서. 아멘.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막히 장애물이 없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의 축복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그 다음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을 강하게 내리시고 아멘. 열려라 하늘 문 열려라 열리는 거야 금도 은도 내가 하신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구할 때마다 하나 구하면 열을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 현재보다 내가 몇 배 축복 주리라? 천배 남인정 그거 어떻게 알았냐? 천배 그거는 어제 저한테 말씀 주셨어요 그거 좋냐? 예. 물건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물질의 축복 신앙만 성장하면요 우리 주님이 다 줘, 다 줘. 아가니까 안 주는 거. 자, 여러분, 아가에게, 여러분, 과도칼 주는 사람 있어요? 아가. 왜 안 줘요? 다쳐, 손 다쳐. 어른은 과일을 깎아 먹는 과일, 그 과도가 필수품이지만, 아기에게는 그게 쉽게 말하면 상처에서 해로운 도구야. 우리 주님이 아직 성장도 못하는데 주님이 물질 주면 그 물질 갖고 놀러대기를 하고? 어? 오늘 에? 저기 뭐냐 그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남편이 에? 통장을 딱 갖다 주더래. 만의 통장을 집에 있는 거 갖고 가고 근데 만의 통장에서 8,400만 원 썼더래. 그리고 내가 좀 썼다.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더래. 그 어디다 썼냐니까 차 한 대 사고 나머지 모르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병들면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 가정에 와서 막 들쑤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애도 속삭이고 막 남편들 놀고 막 여러분 인정받아야 천군 천사가 가정에 탁 지켜갖고 예. 시험 얼마나만 어디라고 아멘. 가야 아멘. 천사가 지켜주는 거지 아멘.
인정받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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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성숙해야. 아멘. 천군 천사가 지켜준다 이거요. 아멘. 그러니 신앙 성숙 자 크게 1. 초보를 2. 예수님만 바라보라. 3. 바라보라.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무슨 소리. 내가 우리 수원에 있을 때는 참 박력 있고 막 설교했어요. 막 우리 그 마건사님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요, 상당히 조심돼요. 어, 진짜 그때는 막 했습니다. 예, 막, 응? 예, 막, 으슈. 아멘. 막, 밀어붙였어요. 아멘. 그리고는 또 전화와. 목사님. 그럼 됩니까? 또 아니면 성령 음성 듣고 딴 데로 가랴. 아 무슨 음성이 또 그러냐. 응? 교회 다니다가 그 음성이요? 응?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단단한 음식. 네 번째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될 때 형통 응답 물질의 축복 천군천사가 지켜요. 천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굴 동원해서? 천군천사. 네, 그렇지. 지켜주신다. 자, 여러분, 믿음과 축복은 정비례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간 것만큼 여러분의 삶도 형통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내려가서 어린애가 되면 다른 것도 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은 딱 저기요. 신앙이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이 활발히 움직이면 악이 죽어. 그런데 영적인 역사가 죽으면 악이 팽창하고 마귀들이 막 제풀리 막 제시대 맞는 것 마냥 날뛰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진리의 깃발을 들고 나갈 때 승 여러분 앞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의 큰 사람 되기 와요. 통솔 한번 기도합시다. 자, 주먹을 쥐고 흔드세요. 주먹을 쥐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